군위군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의 대구공항 이용객의 특성을 분석해달라고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. 대구공항이 군위 의성으로 옮겨지면 기존의 공항 고객층을 그대로 흡수하고 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입니다. 군위군이 자체 분석한 결과 경북에 사는 남성과 60대, 70대는 새 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구와 경주, 경산 등지에 사는 20, 30대 여성은 다른 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